거꾸로 안 입었어. 무지야. 원래 이 저기 티셔츠 자체가 무지야, 무지. 일마들 신났네. 일마들 신났어. 카페에다 글을 몇 개를 쓴 거야? 역시 합방도 합방 나름인가 봐. 오랜만에 철구 합방 어땠냐고? 일단 내가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뭐 합방이 뭐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뭐 딱히 걱정되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그냥 무작정 쳐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뭐 욕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둘의 만남 자체만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뭐 일단은 예, 뭐 방송적으로 재미만 잘 주면 되는 게 일단 BJ로서 예, 그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일단 이거는 일단 음악 컨텐츠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니까. 예. 아, 마음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나갖고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콧바귀들이 너무 신났어 지금. 일마들이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네. 막상 티키타카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우리가 그 1년 전에 그런 분위기랑 지금이랑은 좀 이제 인방 또 각자 어쨌건 철구도 자기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뭐 같이 만나갖고 뭐 여러분들 불쾌감들이거나 그럴 일만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근데 날씨 너무 춥다. 날씨 너무 추워. 말도 안 되네. 근데 영화 칠 겁니다. 그니까. 주영이 어디 있는지 이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출발해도 주영이 이제. 잠깐만, 나 누나한테 급하게 연락달라 그러네. 잠깐만, 여러분들. 누나, 나 두영이 꽁꽁 얼어서 전화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주영이랑 결혼하고 저기 할 건데 뭐 보러 안 오냐고, 상견례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언제 할 거냐고, 연락한 지 좀 됐다고. 그래서 안부차 전화한 거 같아. 여보세요? 어디야? 가고 있어. 얼마나 남았어? 잠시만. 40분? 천천히 온나? 알았어요. 주영이가 방송 때문에 나간 것도 있는데, 저 뭐야,
어머니가 그 김장하셨다고 김치랑 이런 것들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받으러 갈겸 어머니랑 얘기도 할겸 그런 것 같아. 이제 뭐 12월 달 시작됐네요, 그죠? 맞아요. 결혼 겁나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네. 결혼 날짜는 5월 14일이에요. 네, 내년 5월 14일입니다. 야. 샬롬 태군 형제,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철거 그랬다며.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고. 씨발년. 아, 맞지? 그 말도 맞지? 그거도 몰라. 오늘 제 생일입니다.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이고, 농노 형님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형님, 행복하시죠? 유부남 콧박이야. 행복하시죠?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바빠서 키우키우 행복이라 키우키우.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그리고 술 먹방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내일 철구랑 술 먹방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너무 급하게 저기 해가지고 뭔가 그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코트 형님 다시 보기 가능할까요? 오디션 이야기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음악 관련으로 그것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남은 어떤 그런 그좀썰 풀고 남은 어떤 그런 아쉬움들은 내일 술 먹방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이기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계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둘다 바뀌었네. 인생이라는 게 몰라 진짜로다가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감성유진님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된 거야? 아니 한동안 쭉안 보이다가 장기 유방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미소 때도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보니까 노래자랑 반응이 되게 좋았구나. 근데 이게 음악 관련된 오디션 컨텐츠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 자기 이제 18번 곡으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빡센 노래들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피로해져. 맞지?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다 같이 편안하게, 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튀는 것 같아. 아까 그런 케이스처럼. 그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할때그 보라적인 것도 좀 섞어갖고 스타크래프트 대학교 하댁기 그렇게 이제 서로 간의 케미도 맞추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나는 잘할 자신이 있거든? 나는 잘할 자신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하대끼는 저기 전라도 말이야. 나 전라도 사람이잖아. 내가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17년 동안 이제 목포 살다가 그랬어요. 근데 전혀 전라도 사람처럼 잘 안 보이죠. 거의 사투리도 거의 없고, 스트 같은 경우도 감스트도 저 약간 전라도 사투리 살짝 섞여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19살 때 그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사투리를 싹 다 고쳤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예. 사투리 고치는데 진짜 좋은 거는 영화 같아. 영화. 영화를 존나 많이 보니까 막 영화 대사 막 따라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한단 말이야. 약간 개그맨 이진호 마냥. 그래서 그런 거 저기 하다가 이제 좀 사투리가 잘 고쳐지더라고 나는. 원래 말투는 전라도 사투리 되게 심했었죠. 뭐다냐? 밥 먹었냐? 약간 되게 그런 말투?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약간 좀 그 깡패로 보더라고. 예. 덩치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보고 약간 사람들이 좀 그 깡패로 아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고쳤죠. 무섭죠. 이런 말도 들으니까 위압감 느껴지죠. 알아요, 알아요. 예. 존나 안 어울린다고? 그래요. 그치, 최근도 저기지? 전라도 쪽이지? 위압감 호소인. 고교 시절 때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제 좀 그 조폭들한테 캐스팅 제의가 오긴 왔었는데 안 한다고 했어. 그때 아마 조직 세계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치? 원래 우리 학창시절 때 지금 뭐 영화 같은 얘기잖아. 근데 진짜 조폭 형들이 와갖고 사람 이렇게 저 선배들이 그쪽 조폭계 진출하신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캐스팅해가 애들 괜찮은 애들 좀 보여주라고. 그때 이렇게 나는 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딱 서있었지. 이러고 서있었지. 딱 오더라고 와가지고. 뭐야, 네 몇 살이냐? 키 몇이요? 이름이 뭐냐? 윤태훈이야. 생활해본 적 있어?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한번 주말에 애들이 한번 나왔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서 열심히 했는데 안 갔지. 뭔가 거기서 내 인생이 잘못 꼬일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 진짜야. 이거 진짜로 그 캐스팅 오고 그래. 목포에서만 그랬던 건 아닐걸? 맞아, 영화 바람처럼. 맞아. 지금 생활 비교해보면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럼 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좀 생활하고 이런 애들 많았는데 걔네들 지금 사는 거 보면은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철구 레전드 방송에다 요약 가능한가요? 몰라 이 씨발년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가겠습니다. 날편 주영이 오면 가라. 오면 가겠습니다. 주영이 오면 가. 집에 여자친구 있냐? 아니요. 아니야? 야, 가서 영상 올릴게요. 그래. 아, 영상 올리게? 네. 가봐. 그래, 풀 영상이라도 올려야지.
감기 조심하고. 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더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건강 유의해라.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예. 내일 데리러 와. 내일 9시니까. 제가 얘기해보고 시간 맞춰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 주영이랑 술 먹방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일단은 컷 쳤어. 주영이가 일단은 좀 다루기 어렵잖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지? 어렵잖아. 어려운 캐릭터야. 내가 봤을 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그나저나 월초입니다, 손님. 아이고 우리 장통이 고맙다. 이 뻘국에 나이다. 뭐해 뭐해 킹.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거 전해주지 마. 나는 전혀 안 보고, 우리 카페 외에는 전혀 안 보니까 그런 거 전해주지도 말고. 그 양반 예전에 했던 주름악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 아님?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그러게,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 진짜. 갑자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따뜻하다가 비 한 번 싹 내리고 나더니 온도가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렇잖아. 12월 이제 진짜 얼마 남지도 않았네. 그럼 올 한 해 난 뭘 했냐. 2월 14일인가 그때 복귀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뭐 방송하고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올해 2022년은 그렇게 뭐 막 대단한 일도 없었지만 대단한 일 있었지. 일단 내가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없었어. 그냥 열심히 그냥 방송했어. 열심히 했어. 그냥 진짜 열심히 해오고. 맞아, 이번 년도 존나 춥다 그러더만. 뭐 시베리아 급의 추위가 온다 뭐 그러던데. 난 상관없어. 나 어차피 집에만 있을 테니까. 손님 자리 하겠습니다. 아, 어망구 고맙다. 주영이 오면은 일단 같이 먹방하고 오늘 오슈 좀 하고. 퀵뷰 주의소 형님. 우리 목탁이 어서 오고. 퀵뷰 싹. 한 달짜리 보냈어요. 오고 같이 먹방하고 그리고 오슈 한번 슥 훑고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 좀 재밌는 게임, 지금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목요일이니까 내일 재밌는, 진짜 재밌는 게임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고. 칼립소 프로토콜이라고 그래. 아, 칼립소 프로토콜 맞나? 그래가지고 저 그거 있잖아, 데드스페이스 알죠? 거기에 이제 3까지 나왔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게임 회사가 이제 갑자기 EA에서 산산조각 나가지고 흩어져갖고 이제 다시는 그거 이제 차기작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데드 스페이스 만든 그 개발자, 뭐라 그러냐, 감독, 뭐 아무튼 저 데드 스페이스 만든 사람, 그 사람 섭외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꾸려갖고 만든 게임이 있어. 그게 칼리스토 프로토콜 맞아.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12월 2일 날.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저 할 거 다 해놓고 새벽에 할 게임 좀 생긴 것 같아갖고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선행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지스타에서 호평 받았었다고. 아, 진짜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지스타에 나왔었어? 지스타 존나 개판됐다 그러던데, 옛날에 비해서. 지스타가 완전 폰 게임들 위주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지스타 별로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폰 게임들이 장악해가지고 옛날 지스타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그래도 그런 게임들이 좀 나오긴 하나 보네.
요게 요즘 다 폰 게임이긴 하지. 근데 나는 그런 게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어제 그리고 저거 그 갓 오브 워 엔딩 드디어 봤어요. 35시간 했더만. 35시간 하고 뭐 사이드 퀘스트 꽤나 밀어 놓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지금 나는 그 집에서 그냥 월화 쉬면서 계속 게임만 했어요. 집에서 그냥 저 갓 오브 워나 드디어 이제 엔딩 보고 재밌더라고 확실히. 원래 한 진짜 빨리 진행하면 20시간이면 깬다 그러더라고. 주영이 옆에서 그냥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냥 어느 여자나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야. SNS 뭐 그냥 보고 유튜브 쇼츠 같은 거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시간 보내고 그랬었지. 그동안 쉬면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해줬어. 우리 거의 안 시켜 먹고 주영이가 계속 음식을 해줬어. 삼시세끼를 이렇게 차려준 여자는 처음이야 진짜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줬어. 어제만 해도 닭죽에다가 동치미 국물에다가 그리고 오늘은 저 새우 들어간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에다가 어묵탕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항상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 그 정도로 매 끼니가 너무 행복해. 매 끼니가 너무 좋아 진짜. 닭죽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축구했던 날은 장수 막걸리랑 해가지고 뭐 불고기랑 이거 봐. 이러니 결혼 생각 안 하겠냐고. 게임하고 있는데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옆에서 자기 각자 시간 보내면서 서운해하지도 않고. 아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좋아 일단 같이 있으면서 너무 편하고 나 배려해주고 멘탈도 잡아주고 너무 좋아 너무. 축구 진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 말도 안 되게 진짜. 형님 반갑습니다.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지. 마음이 또 어서 오고. 근데 이제 뭐 경우의 수 드디어 킹우의 수가 나왔더만. 강팀들 상대로 잘하고 조금 만만한 팀들한테는 고전을 겪는 우리나라 축구가 이게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난 진짜로 이거 킹우에서 올 때마다 좀 너무 의문이야. 조금 얕잡아 볼 거나 약간 좀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팀들. 사실 넘사팀들이 있잖아. 넘사팀이라면 어디 없겠어. 우루과이나 뭐 포르투갈 아니겠어? 근데 희한하게 가나 상대로 그렇게 마지막에 난 진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이강인 투입되고 나서 존나 잘했는데 맞지? 이강인 투입 그 이강인은 왜 이렇게 늦게 썼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사실 손흥민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마스크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어떤 그 축구하는데 근데 시야의 문제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 골키퍼가 문제다. 너무 열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첫 번째 골 터졌을 때 그게 너무 확 열렸었어. 그냥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정확도 슛 그 패스로 그냥 그대로 헤딩으로 넣어버렸잖아. 이건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또 그게 뭐 핸들이었다 뭐 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 심판이. 근데 이것도 내로남불인 게 우리 예전에 월드컵 때 그때 똑같이 당했던 우리나라 상대로 당했던 그런 팀이 있었잖아. 그 나라가 있었잖아. 그래서 뭐 사실 찍소리 하기 좀 힘든 그런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 심판 씨발럼 맞는데 그 심판이 우리 심판이었으면 씨발럼 소리 들어간다 이거지. 이게 내로남불인 거야. 누가 솔직히 축구 볼 때 중립적으로 보겠어. 근데 난 솔직히 나는 그냥 솔직히 그냥 경기 끝나고 나서도 별로 심판한테 크게 그게 안 가더라. 난 별로 심판한테 딱히 막 뭐라고 할 만한 심판한테 어떤 뭐 감정이 상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솔직한 말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왜 이렇게 심판 갖다 뭐라고 하지? 그냥 잘했으면 경기력으로 보여줬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렇게 편파라는 느낌도 안 들 텐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깨어있는 척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 기회들이 날아간 게 조금 아쉬운 것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손흥민이 한번 접은 것도 조금 아쉬웠고 내가 봤을 때 그 마스크 때문인 것 같아. 이게 시야가 조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접고 골 때린 게 너무 좀 그 슛 때린 게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긴장해가지고 뭔가 나는 그냥 주는 역할인데 왜 나한테 줘 나 골 차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더라고. 그 특정 선수가 그 선수 이름이 뭐였더라? 욕 많이 먹었잖아 그 선수. 철저한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자면은 나는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아쉬웠다.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김진수 슛 때린 것도 좀 저기 했었고, 그 이강인이 참 투지도 있고 괜찮지만, 이응지은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 빌드업대로만 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딱 보이더라고. 자기한테 기회가 있으면은 딱 그냥 뭐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한번 그래도 때려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딱 때렸는데 골대 위로 너무 높게 막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옛날 예전에 우리나라 그 뻥축구 옛날 우리 나로우 슛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던 그 시절이랑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근데 그 선수가 크게 기대치 있는 어떤 그런 스트라이커의 역할도 아니었었던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거지. 그런 훈련은 어째서 안 했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냥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도 그냥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뭐 4년에 뭐 4년이냐? 6년이냐? 한번 그렇게 오는 기회인데. 손흥민 부은 눈을 보고 말해 수술한 지 얼마 됐다고 일반인이었으면 출전도 못하고 입원실이었다. 그치 그것도 이제 그리고 그 마스크 쓰고도 이제 헤딩 그 경합 같이 하고 그랬던 거 참 좋긴 했는데 뭔가 이제는 나는 그런 생각이야. 그냥 뭔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서도 이제는 뭐 젖잘싸라든지 뭐 투혼이라든지 투지라든지 이런 그냥 획일화돼 있는 단어만으로 이 우리나라 축구를 뭔가 이 쉴드 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개인적으로. 그치 젖잘싸가 뭐야 결론은 졌는데 어쨌건 스포츠라는 거는 결국은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있는 건데 지는 거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지. 어쨌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포르투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가지고 놀던데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냐는 얘기야 내 말은. 좆바 같다 이 말이 한마디로. 킹오에수가 드디어 왔어. 결론은 이번 월드컵도 16강을 못 가. 그게 너무 아쉬운 거라 내 말은. 좆바 갔어. 다음 월드컵을 또 저기 해야지 기대해야지. 그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 저 딘딘 딘딘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뭐 자꾸 희망 주는 얘기 그만하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 축구 상태는 일무이패가 딱이다. 근데 그 말대로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뭔가 해축결에서도 딘딘 MC 딘딘을 엄청 지켜세워주더라고. 받아와서 오고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뭔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막 좀 안 좋은 눈치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가니까 좀 현실적인 시선이 이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딘딘 딘딘이 축제할아리였어. 그러니까 벤투가 무슨 포르투갈한테 가갖고 야 날도야 놀라 봐봐 살살해. 어차피 우리 못 가.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저기 해주고 그러고 좀 저기 합시다. 이게 되겠냐 벤투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라. 벤투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벤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국적만 포르투갈이지. 그치 포르투갈 입장에서 알바노? 우리 최선 다할 거야. 니네 약팀이니까 더 해줄게. 스페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 진짜 5대 떡으로 처발릴지도 몰라. 패배뿐인 월드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우루과이랑 비겼을 때 이렇게 저기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참 아쉽다. 뭔가 총체적 난국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모습들이 좀 이강인으로 인해서 나았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신감 결여 같아. 워낙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아이 난 좀 FC 저 뭐야 그 국내 저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저 형아는 지금 저 뭐 나폴리에 있고 뭐 토트넘에 있고 이런데 저런 월클 형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참 그런 뭔가 찐따 마인드. 이런 찐따 마인드가 문제야. 어쨌건 월드컵에 같이 나가고 저기하고 자기한테 공 왔으면 그냥 바로 때려야지. 왜 그거를 접고 왜 그걸 우왕좌왕 하면서 그 기회를 자꾸 확률을 자꾸 줄어뜨리냐고 내 말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라는 거야. 아쉬운 게 또 사실 또 그거지. 손흥민이 이제 마지막 월드컵인데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그럼 매 월드컵 매 번마다 울었잖아 지금. 열심히 가르치게요 키즈. 평소에 축구 보냐고? 아니 근데 이번 그냥 그 이번 국대 그 경기만 본 거야. 누구 나왔으면 어쨌다. 누구 나왔으면 어쨌다. 사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황희찬 나왔으면은 뭐 저기 했었다 하면서 그냥 다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야.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고 월클 선수들 정말 주목받는 선수들 제외하고서는 소극적인 플레이가 좀 문제였다. 예. 너무 한 선수만 이렇게 내가 노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 참 그렇긴 하지만 아쉬웠어. 그 자리에서 좋은 그 상황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세네 번 정도 놓친 것 같아. 나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지. 예. 이승우는 왜 해설하고 자빠졌냐 그러는데 이승우는 체력적으로 체격적으로다가 이게 안 돼. 메시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데 메시는 단단해. 메시는 몸도 두껍고 통뼈야. 일단 축구를 잘하려면은 키 크고 진짜 그런 차두리 같은 그런 좋은 체격 조건을 피지컬을 갖추고 있어야 유리한 거는 맞아. 어쨌건 축구도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저 백인이랑 흑인이 잘하니까 팩트잖아. 웬만한 몸 쓰는 스포츠에서는 동양인이 해볼 재간이 없어. 축구란 그런 것이야. 그리고 몸싸움도 엄청 힘들었잖아 우루과이랑. 그치. 왜냐면은 다리 길이 차이도 그냥 엄청 심해. 빨빨거리고 존나 뛰어고 뭐해 그러면은. RPG 게임 막 약간 아이온 그런 데서 막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키 존나 작게 만들어갖고 뛰면은 존나 빨리 뛰는 것 같잖아. 근데 어쨌건 다리 긴 그런 선수들은 몇 보폭만 해도 그냥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는 게 아니라 몇 보폭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뛰어. 보폭 좀 넓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존나 이렇게 뛰고 있어. 그런 차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축구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사실 동양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스포츠다. 그 굉장히 피지컬이 타고나야 된다. 서양 같은 경우는 피지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동아시아권은 피지컬이 좀 딸릴 수밖에 없고 전부 다 피지컬 좋은데 축구 센스, 능력, 스피드, 지구력 이런 것들 다 갖고 골 센스, 시야 이런 거 다 가지고 태어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지. 성분 자체가 출신 성분 자체가 동아시아는 힘들어. 힘들어. 아 그럼 유럽이랑 뭐 이런 나라가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손흥민이 존나 대단한 거야. 왜냐면은 손흥정 그 저 손흥민 아버님 그 손흥민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 자식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직접 리그에서 뛰고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자식이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밀어주고 막 진짜 고액의 가해를 붙이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르치는 그 길을 아는 자와 그 길을 가본 자는 다르거든. 그 길을 가본 자가 어쨌건 손흥정 아니야. 그러니까는 손흥민한테 엄청난 거를 가르쳐주고 또 매기는 거 또 마인드 멘탈 뭐 스킬 이런 것들 싹 다 가르쳐 줬겠지.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주겠어? 아빠가 대단한 스승인데. 맞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어. 폴란드 아버지도 유명한 축구 선수였지. 그래. 그런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저는 별로 자식을 지금 뭐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자식 낳으면 바이크를 접어야 돼. 아, 나는 뭔가 좀 나를 뭔가 내 인생의 주인공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와이프한테는 좀 뭔가 그래도 같이 가는 동반자 입장이겠지만 자식을 낳으면 희생해야 되거든. 그게 나는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물론 나도 그런 입지에서 뭐 어쨌건 뭔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런 저기를 해줬지만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내 스스로 1인칭으로 봤을 때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이건 너무 힘든 일 같아. 자식 낳고 살아봐고 바이크도 못할 거 아니야. 왜 못하냐면은 봐봐. 주영이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할 일도 많고 집안일도 해야 되지 자식도 저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저 방송만 하고 방송 외적인 시간에 내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못해. 가정을 내팽겨 쳐놓고 밖에 나가지고 그냥 막 스로틀 땡기면서 막 이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왕 이지랄을 하고 살기에는 뭔가 너무 책임감 없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 자식이 나중에 저주할 거 아니야. 아빠가 씨바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런 뭐 뭐라 그래. 해준 거 없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식 낳으면 바이크 못 타. 내가 봤을 때 날 왜 낳았어? 난 이 집안의 재앙이다. 근데 자식들 필살기가 그거 아니야? 왜 낳았어? 이럴 거면 왜 낳았어? 왜 당신들의 욕정 노름에 날 낳아놓고 그러는 거야?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아. 그 말을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문드러지겠지?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단 애를 안 낳는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간다는 거지. 낳아놨다고 끝이 아니야. 스무 살까지는 존나게 케어해줘야 되고 스무 살 때까지는 존나게 저거 해줘야 돼. 그게 머리 아프지. 부모는 정답을 알아. 어른은 정답을 안다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얘기 듣고 싶겠냐고. 안 듣고 싶지. 반항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식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듣게끔 하려면은 부모가 지위가 있어야 돼. 부모가 가정에서 입지가 있고 지위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고 입지가 있어야 돼. 그런 게 없는데 가장의 어떤 그 저걸 대우를 해달라? 가장으로서의 어떤 존경심을 좀 자식이 표현해달라? 힘들지. 자식도 대가리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아빠가 족밥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와가지고 집안에서 막 뭐 가장 행세하겠다고 막 떵떵거리고 용돈도 좆도 안 주면서 그런 행동 해봐봐. 그러면 자식들한테 욕먹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는 자식 낳는 거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좀 적어야 되니까 내 말이. 밥상머리 앞에서 막 그럼 집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대접 못 받는 거지. 자식을 낳으려면 그만큼 뭔가 입지가 있어야 돼. 사회적인 입지나 지위나 이런 게 있어야지. 자식들이 어디 가서도 야 우리 부모님 뭐 쉽게 저기 생각 안 하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애 새끼들도 요즘 애 새끼들 뭐야 요즘 뭐 보면은 뭐 영세민 아파트 산다고 뭐 기생수 그러잖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기생수라 그러고 뭐 먼 거지? 먼 거지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급을 나누잖아.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 보면 애 새끼들도 내가 봤을 때 성악설이 맞아. 엘사. LH 아파트 사는 거지. 엘사라 그러잖아. 월거지. 야 니네 아빠 K5 타네? 이지랄하면서. 그런 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다니까. 그런 영악한 애 새끼를 만드는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 가문의 대를 내가 끊겠어.
윤 씨, 파평윤 씨 몇 대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은 내가 끊어줄게. 나에서 딱 저주는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럼 대의를 내가 끊어주겠어. 좋은 생각 아니야?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막말로다가, 아니 진짜 여러분들 막말로다가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겠어? 어?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겠냐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어떻게 살 거야? 어? 존나 힘들다고. 맞아. 근데 또 내 피부치가 집에서 이렇게 기어댕기고 걸어댕기고 하는 그런 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그걸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는 맞아. 신의 저주는 나로서 끝내줄게. 왜 내 스스로가 저주냐고 생각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 카페 보고 있어. 막상 이러다가 애 낳으면 행복해 뒤진다고? 그것도 맞겠지. 아 오줌마리 죽겄다. 랄프도 없고 집에 지금 혼자 있는데. 오줌을 좀 싱크대에 싸고 올까? 뭔가 불안하네. 불안해.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싱크대에 싸면 안 되나? 텀블러 젖어 뭐하냐? 아 이걸로는 안 돼. 내가 2리터짜리 그 저거 생수통에도 해봤는데 넘치더라고. 물을 오줌 엄청 많이 싸. 배기량이 돼. 배기량이 좋대니까 뭐 하루에 먹는 물 양만 해도 막 4리터씩 이러는데. 그냥 바닥에서. 아 오늘 방송 세팅 비용신처럼 했네. 오늘 HD 화질로 했네. 풀 HD가 아니라 1280-720이 아니라 1920-1080으로 방송했네. 이제 와서 아니 뭔가 좀 흐릿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치니까 새로 고치니까 아 이제 얘기 좀 해주지. 뭐라는 거야 씨팔. 시끄러 새끼야. 그치. HD나 FHD나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화질 좋은 방송도 아니고. 근데 먼저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오줌 금방 싸고 올게요.
아, 강연? 근데 이 세계똥은 잘만 싸면서 오줌 싸는 게 왜 불안한 거야? 얼마저거 통강 가면 망태 할아버지 나올까봐 무서워서 오줌 못 사는 거임. 소영이 왔다. 안나. 응, 고맙습니다. 어머, 화장도 안 하고 그러 갔어? 응. 아이고. 일로 와, 좋아, 일로 와.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하이. 뭐예요? 진짜 귀엽게 생겼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아? 안녕. 뭐? 현아랑 던이랑 주아야, 안녕. 헤어졌다고?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진짜 헤어졌어? 해방구 한번 하고 가자. 일로와. 아이 좋다. 해방구 좋아해요. 오늘따라 너무 귀엽네. 누구 안 왔어, 주아야? 주아가 간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나이가 좀 있어. 나도 나이도 깜짝 놀랐어. 6살인가? 6살이면 개 나이, 강아지 나이로 중년 아니야? 여러분 중년? 40대 정도 된 거 아니야? 나이가 좀 있더라고. 새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 개가 13살이라고? 13살이면 진짜 오래 살았네. 강아지들 보통 수명이 12년, 12년에서 14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카페 올려놨어요, 형. 저희 집 강아지. 아, 바로 안 봐줄게.
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강아지도 사실 뭐 근데 솔직히 말 까놓고 얘기할게.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말티즈, 슈나우저 그리고 걔 누구냐? 그 말티즈, 슈나우저 그리고 저 푸들, 시츄 이 네 견종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견종이잖아. 어. 근데 이 네 가지 견종이 나는 안 이쁜 것 같아. 뭐, 어. 나도 많이 봤거든? 많이 봤는데, 이 네 가지 견종들은 너무 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안 이뻐. 어. 내 눈에는 안 이뻐. 어. 그 강아지 귀여운 거 원탑은 포메라니안? 포메랑 뭐 스피츠는 좀 아이 뭐 대형 견종에 그러니까 딱 두 마리 뽑으라고 하면은 나는 포메랑 그 글마 있잖아 그 털 많고 완전 솜사탕 같은 하얀색 그 글마 사모예드 어 얘네 둘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얘네 둘이 진짜 이뻐 리트리버는 그닥 어 요 두 마리 그리고 뭐 시바 정도 어 요 정도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어, 호불호 없고 가장 누가 봐도 어머 아이고 이런 소리 나오는 이런 리액션 나오는 강아지들은 그런 애들이야. 맞지? 털도 존나 빠지고. 그런 애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근데 주아가 아 진짜로 쟤는 저 포메들 보면은 약간 눈 사시처럼 뜨는 애들 있거든. 뭔 말인지 알 거야. 강아지 좀 키워본 사람들은 알 텐데. 포메들 중에서 눈이 약간 좀 사시처럼 이렇게 좀 초점 안 맞는 애들이 좀 있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조금 안 이쁘거든. 어, 한 번씩 약간 좀 불쾌한 골짜기 나와가지고. 근데 주아는 눈이 그냥 진짜 그 완전 초롱초롱하니 그 검은자가 엄청 넓어갖고, 어, 초점도 잘 맞고, 그리고 또 그 머질도 되게 짧고, 포메가 갖춰야 될 그런 그걸 다 갖추고 있어 견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근데 제일 오래 사는 종이 믹스야 똥개들이 존나 오래 살아 왜냐면은 이게 어쨌건 근친이래 같은 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견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색을 싹 다 갖추려면 결론적으로는 같은 폼의 순혈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식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걔네들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 어, 순혈은 유전병 같은 것도 있고 맞아. 고질병이 막 있지. 어. 그래서 믹스들이 존나 오래 살아. 시골개들이 오히려 건강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 걔네들 솔직히 막 사료 안 주고 뭐하고 그래도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먹다 남은 그냥 국에다가 밥 말아주고 약간 그런 시골에서 키우는 막 키우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제일 오래 살고 걔네들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풀어놓고 살잖아 어 잡종들이 오래 살아 시골로 잡은 종이 어 맞아 네 포메들 성격이 되게 싸가지 없대 싸가지 없고 지 이쁜 거 알고 그니까 누가 봤다 그럼 막 지저대고 좀 그런 애들이 되게 많고 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게 포메들의 성격인데 점마 주아는 애가 천사야 천사 쟤도 지가 지 이쁜 건 알아 와가지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막 배 까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만져달라고 어 무릎 맨날 이렇게 긁으면서 무릎을 긁으면 원투지면 자기 만져달라고 계속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있고 옆에 와서 그냥 막 자고 어 귀엽고 갖춰야 될 것도 다 갖추고 매너도 좋아 어 매너도 좋고 다 좋아 주영이가 잘 키웠어 이런 거 보면 주영이가 애 낳아도 참 잘 키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그 강아지들도 애티튜드가 있는데 참 그 애티튜드가 좋아 어 철구 좀 살려주라. 철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어, 의외로 나는 나만 깔 줄 알았는데 막 철구 깐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 방송 보는데 아까 왜 그런지 나 잘 몰라 모르는데 뭐 방송 오래 하고 워낙 베테랑이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어, 휴방을 존나 때렸다고 민심이 안 좋다고.
근데 민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물타기 아니야? 어. 민심이라는 건 사실 물타기 아니야, 물타기? 어. 뭘 퇴물이야, 퇴물이. 아니, 퇴물이면 어때? 아니, 무한 철구 쉴드가 아니라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고, 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BJ판이 대한민국 예능판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물론 그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비할 바는 우리가 절대 안 되겠지만, 보면은 다 올드 MC들이야. 옛날에 잘 나가던 그 MC들 있잖아. 어, 뭐 김용만, 이경규, 뭐 저 이 뭐 유재석, 뭐 이렇게 해가 김구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차세대였던 주목받는 그런 MC들이 안 나오고 그 예능판이랑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 박명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중년을 중장년층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 옛날 엑스맨 때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그 명성, 자기 입지 그대로 유지하다가 뭐 내리막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어, 내리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아예 없는 사람보단 낫지. 좋다. 이휘재 아저씨는 진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더라. 이휘재 아저씨가 방송에서 하는 그런 표독스럽고 뭔가 씹정색하면서 아 이건 뭔가요 하는 그 특유의 그게 지금 와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퍼지면서 씹정색하고 뭐 매너 없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저기 했는데 원래 그런 캐릭터인 건데 나는 솔직히 세상이 좀 잘못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딱히 큰 잘못은 안 했잖아. 성동일 아저씨한테 했던 거 그거 다 어쨌건 자기들끼리 합을 맞춘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 갖다가 계속 그냥 욕을 엄청 먹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산다고 하니까는 다시 안 왔으면 이러면서 부고 소식만 알려라 하면서 엄청난 거의 뭐 정준하 아저씨 예전에 최고점 그러니까 비호감 최고점 찍었을 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김치전 수준으로 세모치리급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세모치리는 확실한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 방구 많이 껴서 미안합니다. 소화가 잘 돼서 그래요. 세모치리 뭐 어딘가 있겠지. 변기 앉아서 방송해라. 카레 먹어요? 만나게 드세요. 주영아. 뭐 하노? 형님, 닥스훈트가 제일 귀엽습니다 하고. 왜? 닥스훈트 돌려.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지리 긴 애들은 정이 안 가. 왜? 머지리 긴 거는 좀 잘생긴 과에 속하는 거지. 형 이제 난 좀 닥스훈트는 잘 모르겠다. 나 부른 거 아니야? 나 불렀어. 뭐해? 나 잠깐 김치 안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김치 갖고 왔어? 보쌈도 포장해 왔어. 보쌈을 사 왔어? 좋다. 내일 할 건데 고기 안 와가지고 아직. 아 저기 보쌈집에서 포장해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보쌈집에서 포장해 왔어. 좋아. 밥 먹자. 샀어. 밥 먹자. 알겠어. 밥 먹읍시다. 이거 뭐라고? 안 예쁘면 인정한다. 뭔데? 유튜브 영상이야? 얘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괜찮아요? 나도 좀 만져보자. 간식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분 좋을 시간.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효호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촉 뭐 하나 딱 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연습을 시키니까 나도 좀 만져보자. 응? 우리 친구는 진짜 뭐 내가 미적 감각을 내가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우리 친구는 잘 모르네.
그냥 이거 영상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걸로 정리되는 부분 아니야? 미안하지만 푸들들아 미안하지만 너네는 폼의 밑이야. 귀여움으로 봤을 때 귀여움으로 봤을 때는 너네는 절대 폼에 못 따라오지. 폼에는 그냥 너무 귀엽잖아. 맞지? 이 영상 하나로 끝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블랙탄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흑인강아지 너 흑강아지? 아니 합격 기준이 뭐야? 방금 노래 쩔었는데 너무 우덜식 아니냐? 게일주랑 대통령의 큰 그림인가? 근데 그게 이게 노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다가 뭐 보컬 뭐 저기 한다 그래서 되겠냐고. 캐릭터가 있고 뭔가 찾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럼 성대 체력쇼는 이제 거르고 뭔가 임팩트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야 돼. 맞아. 하나의 그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디션에 있어서 하나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는 내가 봤을 때 매력인 것 같아. 매력. 노래가 조금 딸리더라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누구도 침을 못 뱉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할 때 좀 되게 그 열심히 부르고 뭔가 좀 수용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밝고 사람이 밝아야 돼. 일단 밝아야지 그게 다 에너지거든. 그럼 오늘 오디션 한 거 봤어 조영아? 네. 어땠어? 그 밝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 노래 잘하는 거 필요 없이 예쁜 사람. 아니지. 아니지. 이거 은비를 뽑아라가 아니었어. 노래를 진짜 내 취향을 뽑아라 거 아니냐? 매력도 있고 해야지 그냥 잘 부르는 정도의 사람은 많어. 난 음방 BJ였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왜 은비를 뽑는다고 했을까? 왜 희망고문할까? 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방송이 잘 되고 그분들이 조금 빛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대지 뭐. 그 기회지 기회. 주영이는 방송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봤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참 여러분들 재미랑 음악이랑 섞는 게 존나 힘들어요. 형 두영이 안 만났으면 두영이 뽑았을 것 같음. 주영이는 오디션 컨텐츠에 절대 지원 안 해. 자기 곤조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자부심. 프라이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지.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 내가 이거 귤 일부러 두고 갔다? 먹으라고? 인정? 감동이지? 토마토랑.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런 거 왜 하는 거? 아니 그냥 나 잘못한 거 있나? 방금 약간 괜히 약간 민망했거든.
오늘 면접 방송 하는 거냐고. 아니 오늘 이제 이따가 저녁에 그걸 하는 거고, 저는 일단은 오늘 개인 방송 해야죠.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여기 혀 끝에 혓바늘 났어. 구내염이죠. 예. 그래가지고 말할 때마다 입이 아프네. 혀가 아파. 혀 끄트머리에 그 구내염 걸려본 사람 알죠? 존나 아파. 알보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보칠 바르면 그냥 극락 간다고 하던데. 난 한 번도 발라본 적 없어. 무서워. 난 알보칠 좋아해, 오빠. 그 고통을 좋아해, 오히려? 귀 스트레스 풀리지 않아? 주영이가 근데 고통 참을 정도면 나도 참을만 하겠는데? 나 원래 고통 잘 참아. 아, 그래? 나중에 집에다 알보칠 좀 사다 놔야겠다. 일부러 귤 놓은 건데, 비타민 좀 먹어. 얘들아, 자꾸 너네 키우는 강아지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품평해달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하는 식으로 좀 올려줬는데, 자랑한다고. 코카스파니엘 안 이뻐. 미안하지만 주화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야. 미안하지만 주화선에서 다 정리다, 정리. 글쎄, 형 눈에는 다 안 이뻐. 미안하지만 주화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뻐갖고. 무슨 걔가 노숙자같이 생겼네. 예전에 그 디신사이드 올라온 뽀삐가 존나 웃긴데, 뽀삐야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 했는데 뽀삐 죽었잖아. 한번 살맞냐? 버려라 좀. 엊그저께 주영이랑 그 얘기했었어. 그 강아 그 개고기 먹는 거다. 개고기 이제 그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주변에서 좀 개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고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개고기 먹어도 되냐고 그냥 주영이한테 물어봤는데, 주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굳이 강아지를 키우고 저기 하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되냐. 예. 먹은 지 지금 5년 넘었다. 다른 고기도 많은데, 맞아. 그래서 그 개고기 집들이 막 사라져가는 거야. 몇 군데 빼고, 전국에서. 근데 주영이 어머님께서 이 저 보쌈 김치를 직접 담그셨나봐. 그것도 키운 배추로,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 예. 김장김치. 그거를 받으러 주영이가 지금 하남에 갔다 오는 길이야. 왔어. 오는 길에 이제 보쌈집에서 보쌈도 좀 포장을 좀 해갖고. 그럼 완전 무공해지. 이런 거 언제 먹어볼 수 있겠어? 무공해지. 무농약, 무공해. 직접 키운 배추. 기름값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물가가 말도 안 돼. 진짜 미쳤어, 진짜로. 그치, 엄청 귀하지. 직접 키운 배추? 이거 귀한데. 오늘 뭐 지하철 파업했었다면서요? 네. 그 파업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래요? 여기가 잘 안 되나? 퇴근길 미쳤다고 그러더만. 주영아, 가면서 차 막혔었어? 좀 막히더라. 나 퇴근시간 지나고 갔는데도. 아, 진짜? 그래서 너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랬다. 지하철 파업. 화물도 파업하고, 지금 죄다 지금 파업하고 있어. 직원 100명 정도 자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가는 미쳤고 월급은 그대로니까. 아휴. 그러니까 뭐 이런 파업을 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일단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솔직히 너무 나라님 탓해서 미안하긴 한데 나라 경제가 너무 X같으니까 그런 거야. 어? 진짜로 미친 개 같은 씨발 나라야. 아니 뭐 이렇게 다 비싸. 어? 중간에 이렇게 헤쳐먹는 새끼들이 존나 많은 것 같아. 어, 경기가 너무 X같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돼요. 이야, 이 봐라, 이 봐.